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패러프레이징 연습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혹시 패러프레이징이 뭔지 모르신 분들은 어떤 지문의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내용을 고스란히 나만의 단어와 문장 구조로 바꿔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패러프레이징 연습을 자꾸 하시다 보면 문장의 구조가 되게 다양해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어휘와 표현도 되게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하시면 되게 좋은데, 이제 본인이 직접 하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걸 자꾸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도 한번 영자신문에서 가져온 기사 제대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If you wanna see me again, 구독, 좋아요. 이번에 가져온 기사는 아마존에서 이제 곧 하게 될 드론 배송에 관한 기사예요. 예. 일단은 내용 먼저 해석해 볼게요. 자, 미국 연방항공국이 approve 승인을 해줬습니다. 아마존의 Prime Air Arm을 승인해 줬대요. 갑자기 여기 왜 팔이 나왔지? Arm, 요 단어 있잖아요. 인간의 신체 부위도 되지만 이게 이제 회사에서 쓰일 때는 부서. 그래서 Department나 Division하고 대체될 수 있는 단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소속의 프라임웨어 부서를 승인을 해줬죠. 뭐로 승인을 해줬냐면 공식적인 항공 운송 업체로 이제 승인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세워줬대요. 이제 뭐에다가 세워줬냐면 아마존의 드론 배송 사업에 이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워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승인이 뭘 허락해 주냐면 아마존이 시작하게끔 허락해 주죠. 뭘 시작하죠? 미국 내에서 드론 배송을 시작하는 걸 허락을 해준답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그대로 붙여서 적어볼 건데, 저는 첫 문장에 이제 paraphrasing 단서를 요 단어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approve라는 동사를 approval이라는 명사로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럴 거면 이제 주어도 바뀌고 동사도 새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주어는 Amazon's Prime Air, Arm은 그냥 빼겠습니다. Amazon의 Prime Air 부서가 received 동사가 새롭게 들어갔죠. FAA, 미국 연방 항공국의 approval 승인을 받았죠. 뭐 하는 승인을 받았냐면, to start라는 동사가 원문에 없지만 새롭게 들어가면서, 아까 본문에 있던 에어 커리어를 제가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it's air freight business. 에어프라이트도 항공 화물 혹은 항공 화물 운송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론 배송을 한다는 건 항공으로 하늘로 이제 뭔가를 운송한다는 거니까 에어프라이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어프로벌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깔끔하게 내용 전달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아주 획기적인 마일스톤, 어떤 사건, 뭐 이정표 그런 게 된다고 아까 본문에 마일스톤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저는 그 단어를 본 순간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죠.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면 아주 중요하고 획기적인 발전 혹은 중요하고 획기적인 성과 그 뜻이 있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승인을 받은 것 자체가 엄청난 성과죠. 뭐 하는 성과냐면 that allows a company to operate its delivery drones in the US. 이렇게요. 자, 이 내용은 사실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을 그냥 여기다 그대로 담았죠. 그래서 원문의 두 문장을 저는 그냥 한 문장으로 압축시켜서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자, 어디가 바뀌었는지 한번 표시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장에 있던 approved라는 동사가 approval이라는 명사가 되면서 예, 본문엔 없던 동사 received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air carrier로서 인정을 받았다. 이거를 이제 air freight business를 시작하게끔 인정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살짝 바꿔놨고요. 그리고 milestone이 되었다는 것을 breakthrough라는 단어를 써서
단어를 또 대체했고, 그리고 이 breakthrough가 어떤 것을 허용하는지 요게 내용도 살짝 바꿨죠. 이제 미국 내에서 딜리버리용 드론을 operate, 가동할 수 있게끔 허락하는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이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그 다음 한 단락 또 있어요. 이번에도 내용 먼저 보시죠. 아마존이요, show off 하면 이제 뭔가 보여주다 혹은 뽐내다, 자랑하다 그런 뜻도 되죠. 아마존이 자기네 가장 최신형 드론 디자인을 작년 6월 달에 이미 보여줬대요. 자랑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때 그 최신형 디자인, 그 드론 디자인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여기 들어왔죠. 완전 전기로 가동되는 드론이고, 그다음에 한 15마일까지 날아서 무게가 5파운드 미만이 되는 상품을 30분 내에 배송시켜 줄수 있는 그런 드론이네요. 그죠? 자, 아마존의 이러한 드론 시도가, 그죠? 예, 드론 비즈니스 시도가 그맨 처음에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날짜를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3년에 이제 이게 시도가 됐던 거죠.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네요.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는 드론, 그죠? 예, 배송용 드론을 위한 어떤 계획을 60Minutes라는 방송에 나와서 이미 언급을 했었네요. 예. 자,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제프 베조의 머릿속에는 드론 배송이 이미 구상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지금 2020년에 이 기사를 보고도 너무 획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앞서가는 사람은 다른가 봐요. 자, 일단은 이제 잡 얘기는 그만하고 이거 첫 문장을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해봤어요. 2019년 6월 달에 아마존이 최신형 드론을 보여줬다. 이거를 주어를 아마존이라고 물론 써도 되지만 이런 표현도 여러분 하나 알고 가세요. 미국의 그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 그리고 뭐 페이스북 이렇게 기술 관련 거대한 사업들, 그죠? 예, 그런 비즈니스를 테크 자이언트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관사 덜을 써서 아마존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이 테크 자이언트, 즉 아마존이 보여줬다 이거를 이제 veil을 벗긴 거죠. Unveiled, 상품의 veil을 벗겼다. 그러니까 상품을 이제 보여줬다, 공개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It's 가장 최신형이라는 것은 가장 새로운 드론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드론이 아까 보면은 전기, 완전 전기로 가동되는 드론이었거든요. 그 정보를 미리 적고 갈게요. 제가 이번에는 fully 대신에 pure electric 이렇게 적었죠. 예,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순수하게 전기로만 가동되는 드론이죠. 그리고 얘의 능력이 뭐였는지 관계대명사 which 뒤에다가 that can, which can fly up to 대신에 as far as 15 miles, 그래서 15 miles, 15마일만큼 멀리 날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carry packages. 상품을 운송할 수 있는데 이게 5파운드 미만으로 무게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본문엔 없었지만 무게가 나가다라는 동사 weigh에다가 ing 붙여서 뒤에서 꾸며줍니다. weighing under 5 pounds. 그 다음에 30분 내에 배송한다 그랬으니까 within half an hour 이렇게 할까요? 예. 예, 이렇게 할수 있다. 다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그러한 드론 시도, 그죠? 드론 사업이 맨 처음에 이제 시도된 게 2013년이다. 그 내용을 어떻게 적나 한번 보세요. 아마존즈 드론 아마 그죠? 아마존즈 드론 비즈니스 드론 비즈니스가 그죠? 예, 에포트를 비즈니스로 바꿨습니다. 드론 비즈니스가 was 처음에 이제 이게 생각이 잉태된 거죠. 고안된 거죠. conceive 하면은 어떤 생각을 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드론 비즈니스는 처음으로 생각이 이제 고안됐고 품어졌다. 그게 이제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all the way back in 2013, 2013년에 생각이 이제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때 아마존의 CEO인 제프가 revealed 대신에 announced, 발표했던 거죠. It's a drone business.
아니면은 뭐 드론 이번에는 프로젝트라고 해볼까요? 드론 프로젝트를 방송에 나와서 발표를 했던 거죠. 그 방송 이름은 60Minutes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다 담겼어요. 어디가 바뀌었는지 역시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표현들, 예, 미국의 이제 아주 그 기술 관련된 대형 비즈니스 업체들, 테크 자이언트가 show off 대신에 unveiled, 뭔가 발표했다. 가장 최신형, 이거는 이제 newest로 바뀌었고요. fully electric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pure electric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 pure 대신에 all electric 해도 완전 전기 드론이에요. 그죠? 완전 전기로만 가동되는. 그리고 up to 대신에 이제 15마일만큼 멀리 날수 있다고 as far as 했고, 그 다음에 무게가 5파운드 미만으로 나간다고 해서 본문엔 없었던 weighing도 한번 넣어봐서 꾸며줘 봤죠. 그리고 이런 표현들, 그죠? 아마존의 드론 비즈니스가 최초로 이제 품어졌던 거, 생각이 나왔던 게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 CEO가 드론 프로젝트를 방송에 나와서 발표했다라고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죠? 자꾸 해보면은 쉬워져요. 예. 그리고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하면 뭔가 스토리 안에서 단어들이 같이 연상이 되고 동의어도 같이 확장,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단어 공부나 표현 공부를 하시는데도 되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이제 마치고 나면 본인 스스로 오늘 나왔던 표현들 이제 싹 모아가지고 내 걸로 한번 흡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패러프레이징 가지고 찾아뵐게요. 또 봬요. 바이.